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양파 정말 보약이죠. 양파 많이 드시죠. 저 매일 두 개씩 볶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이제 다 먹고 그러는데 요즘에 싸니까 많이 드시면 좋아요. 많이 드셔서 절대 탈나는 게 없답니다. 아주 좋아요. 아름다운 나리꽃이 우리 집에 피어서 잠깐 힐링 하시라고 넣습니다. 아름답죠? 예쁘죠? 예, 양파 장아찌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올립니다. 양파 깨끗이 씻고서 이렇게 썰어서 하면 되는데요. 요즘에 싸니까 저거 채 썰어서 제가 말리는 거 정보를 드립니다. 말려가지고 지금 옥상에다 말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말려가지고 갈아서 이제 제가 이제 쓸 건데요. 비쌀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쌀 때 준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즙도 이렇게 이렇게 과가지고 해 놓으면 좋고요. 양파 장아찌 할 거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썰어서 준비해 놓고 3개 정도만 해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먹거든요. 한 2주 이상 먹을 것 같아요. 뭐 많이 안 먹는 분들은 한 달도 가고 이거 고추 3개를 넣으면 되는데 3개면 3개 정도 하면 되고요. 5개면 5개 정도 뭐 더 넣어도 되고요. 근데 씨가 이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씨를 조금 발라냈어요. 조금 들어가도 됩니다. 저거를 넣어야 칼칼하고 개운하면서 아주 양파가 상큼하게 맛이 좋습니다. 양파 장아찌가요. 근데 레시피대로 이렇게 다시마 물을 끓여서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 황금 비율이에요. 지금 여기 레시피 써놓은 거 그대로 하시면. 그런데 제가요 장아찌를 이것저것 봄에 많이 담았잖아요. 뽕잎 장아찌니 뭐니 막 아카시아 장아찌니 이게 간장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간장물로 제가 이거를 담는 건데요.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여러분 간장물 어떻게 쓰세요? 버리지 마시고요. 재활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거를 약간 삼삼하잖아요. 삼삼하게 해서 그래서 소금을 저렇게 넣어가지고 끓여서 지금 처음에 부으면 이제 다음에 안 끓여도 되거든요. 저는 바로 했어요. 바로 했을 경우에는 한 며칠 후에 저걸 따라서 끓여서 식혀서 부으면 돼요. 그때는 이제 끓여서 식혀서 지금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끓여가지고 뜨거울 때 부으면 매운맛이 싹 가시니까 좋아요. 근데 저는 양파가 하나도 매운맛이 없더라고요. 달기만 해. 그래서 끓여서 안 붓고 그냥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하루 지나니까 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원래 이제 숨이 죽으면 그러잖아요. 감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물이 이제 국물이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 저녁 지나고 그 다음날 먹어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 이틀 정도 실온에 놔뒀다가 한 이제 이틀 지나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참 좋고요. 뭐 고기 먹을 때도 좋지만 그냥 먹을 때도 너무 좋아요. 삼겹살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쌀 때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 건강인생, 행복인생 우리 함께 살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